이기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입양하세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에 입양하세요에서 이 무인도섬, 이 샌드박스처럼 해가지고 안에다가 집도 직접 짓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그래서 각자 멤버들끼리 무인도에 내가 살고 싶은, 내가 놀고 싶은 곳을 직접 지어봤어요. 이겨맨. 그래서 무려 내가 거의 2시간 반 정도 네 지어봤고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번 너네들이 지은 그리고 내가 지은 집을 구경하러 가볼까나? 고고싱! 다섯 명이서 이 섬을 아주 멋있게 꾸며보았습니다. 자, 딱 봐도 이 섬에 저기 보이지? 저기 교회 같은 거랑 저쪽에 집도 몇 개 보이고요. 저희가 다 지은 거고요. 한번 하나하나씩 놀러 가면서 누가 지었는지 한번 보자. 오, 저기 뭐야? 일단 제가 만든 공간부터 가실 건데요. 보트 타고 갈 겁니다. 아, 이거 딱 보니까 워터파크인데 이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오, 보트다. 와, 뭐야? 보트 타세요. 야, 낭만 있네. 도착. 오, 뭐야? 이거 무인도에 있는 워터파크 같은데? 오. 우와. 귀엽잖아. 우와. 오. 완전 귀엽잖아. 완전 우와. 귀여운 입구죠? 야. 이거 그러면 올라가면 뭐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끝까지? 오. 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끝없는 계단. 야, 어디까지 올라가? 오, 야, 미끄럼틀! 완전 대박. 즐겼다. 왜? 아. 그 의자 놨으면 딱 미끄러졌겠네. 여기는 노는 곳인가 봐.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힐링하는 거지. 그래서 방방도 이렇게 타는 거 아니야? 이거 포적포적 뛰는 거 아니야? 방방이야. 매우. 야, 튜브 안에 또 놀이까지. 미호가 이거 지은 거야? 그럼 내가 하나하나 지었다고. 옆에 있는 요 블럭 하나하나, 벽도 하나하나 색깔과 다 칠하는데 고생 좀 했겠는데? 그럼 그럼, 2시간이 사라졌지. 좋았어. 이번에는 저쪽 앞에 있는 저 교회 같은 거 한번 가보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 어떻게 들어가? 저건 날아서 가야 돼 무조건? 교회는 건전 같은데? 헬기 타고 갈게요. 아, 애기 나 태워줘. 응? 가자. 오. 야, 오. 뭐야, 오. 야, 이거 얘들아,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거 던전이었어, 던전. 던전 맞나? 드디어 검을 들어라. 이거 던전이었던 거임. 무기 모두 들은 셈. A few minutes later. 들어가. 진짜 던전인데? 야, 뭐야! 와, 진짜 던전! 아니. 뽕. 이거 집을 지으랬더니 이런 것도 지었네? 진짜 뭐 사냥해야 될 것 같아. 오, 던전 올라왔더니. 중간중간 보물상자도 있어. 파밍해야 되는데? 아니, 어쩐지 이게 돈이 확확 녹더라고. 이유가 여기 있네. 여기였네. 여기가 범인이었네. 이거 봐. 이야, 던전이네. 탑에 온 걸 환영한다, 모험가들이여. 이게 마음속 옷도 입었는데? 아, 요... 나를 구해줘. 요즘에 누가 지팡이 같은 거 써요, 총쏘지. 죽아. 무인도에 어울리는 그래도 뭔가 던전이었습니다. 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진짜 좀비 무한탑이라고. 자, 얘들아 일로 와봐. 어? 아래 집이 있는데? 저건 내가 지? 지은 집이야. 모두 내려와. 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아. 오, 뭐야, 이거 되게 모던한 집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카페예요. 아, 카페. 오, 되게 잘 지었는데? 웰컴.
오, 잘 잡다. 입구부터 분위기 있다. 이거 완전 모던 집이다. 그럼 그럼. 야. 별장 같아. 뭐야. 분위기 있어.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은 맛있겠는데 바다 풍경을 보며 계단 좋고요. 야, 뭔가 시원한 어 여름 느낌의 카페네 진짜. 오션뷰가 아닌 게 아쉽다.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매달리고 찍을 수 있어요. 아, 아 클라이밍까지. 클라이밍. 유후. 아 진짜 쓸데없다. 뭐요? 아 그리고서 네. 이제. 네. 바로 야외로 나갈 수 있네요. 또 2층은. 바로 절벽뷰. 야 바로 와 이건 되게 신기한 게도 바다 쪽이 아니고 절벽 쪽으로.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다 쪽으로 앞을 지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도 바다 쪽에 짓는 게 더. 아 저도 그 생각을 계속 지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되거든요. 앞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넓고 아름다운 바다가. 와 이쪽에서 커피를 보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쵸. 아 테이크아웃을 하게 만들려는 카페의 전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구독. 얘들아 이제 폭포가 흐르는 우리 집으로 초대하도록 하지. 너도 올라오도록 해. 폭포뷰? 그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맨날 잠을 자고?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자고 여기서 이제 경치도 보면서 이제 부엌에서 밥도 해먹는 그런 곳이다. 부엌이 1층인데 아직 뭐 너무 넓어서 아직 인테리어는 못했다는 점. 어 이것도 인테리어니? 어 그렇지. 인테리어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어? 검은색 뷰네? 검은색 여기, 뷰라고? 그게 무슨 여기 말이야? 여긴 창문이 좀 썩었는데? 아 왜 이렇게 이거 안 보여? 그냥 유리창 부셔. 됐다. 아이고. 이제 좀 보이네. 아, 이제야 좀 보이네. 아, 훨씬 낫다, 야. 풍경 진짜 예쁜데? 풍경 엄청 좋지. 아까. 야경 맛집이네. 아까 카페가 이렇게 경치가 좋아야 되는데. 아, 얘들아.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리아도 잘 지었어. 리아 잘 지었긴 했어. 맞아. 절벽뷰인 것만 빼면. 자 여기서 이제 경치도 보면서 난 그런 절벽집을 좀 만들어 보았어. 아래에 이렇게 벽돌로 벽으로 이렇게 집이 안 무너져도 되게끔 벽을 깎았어. 이 계단을 타면은 또 요루룬의 집이 나와. 와 맞아.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다. 이어진다 집이. 이어지는데 그럼 자 쭉 올라가면 요루루 집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거 내가 제일 위에 요!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성당인가요? 이거 약간 신전 같아, 신전. 그러니까 신전 컨셉의 맨 위에, 암벽 위에 있는 모습이 여기 있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마시러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인스타 맞지? 인스타 맞지? 아, 여기 카페야? 인스타 김선 예. 카페라고요? 여기 이거 사진 한번 찍으려면 중국의 계단을 걸어야 되는데요? 야 이거 다리 삐끗하면 그냥 바로 천국 가죠? 천국 가죠? 하지만 뷰가 좋다고? 아 그래도 경치는 되게 좋네. 어이구 위험해. 외부도 참 예쁘죠? 외관? 저 외관이 이거. 다 흰색인 거 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정신병원인가 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 다 흰색이야 여기. 다, 어쨌든 언덕 위에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와봐. 왜? 와 여기 디테일 미쳤다. 야 옆쪽에 여기 오. 뒤도 다 했어. 뒤도 다 했네? 그럼 다 했지. 아 두 시간 근데 동안. 벽이 튀어나와 있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게티. 자 어쨌든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좋아요. 야 여기 무슨 근데 이 무인도 근데 좀 망한 것 같아. 저기 옆에는 마왕성 있고 옆에는 정신병원 있고 아래는 바다가 안 보이는 카페가 있어. 난 저게 제일 끔찍해. 바다가 안 보이는 카페가. 아니 왜 벽돌을 보고 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너가 암만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래. 이 돌을 봐. 매끄럽지 않니?
자,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입양어수에서 이번엔 그 외관 모습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샌드박스 형식으로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하, 짓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맞아.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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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